아니 그래서 저 이게 제작진한테 따로 요청한 게 있어요? 제가 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라스에서 사실 연락을 많이 왔었어요. 드라마 영화 하면서. 근데 못 나오게 있는 거예요. 아니, 라스 울렁지.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시청자로서는 되게 재미있는데 출연자로서는 이 자리에 못 있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부탁을 맨 끝에. 네, 왜냐면 사실 친하니까 제가 되게 약간 지뢰밭에 있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끝에 있게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. 약간 가운데로 오면 약간 폐쇄 같은 게 있는 거구나. 네, 양쪽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혼자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. 항상 방송 볼 때만 느낀 게 여기서 막 춤도 추고 브레이크 댄스도 하고 갑자기 저기 열리면 노래도 불러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아니 근데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뭐 개인기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진짜요? 진짜? 개인기보다 40까지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개인기 준비했다고 저 여기 무릎 찔렀어요 저는 아, 진짜 간단하게 별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, 한번 지금 하면 괜찮아. 아니, 준비를 했어. 이게 요거 하나라면 그냥 지금 얘기 나온 걸 보는 게. 하나. 여러 개도 아닌데, 이거 뭐 달랑 이것 때문에 있다 보니까. 그쵸.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. 빨리 할 버리고 끝내는 게 나아요. 딱 보고 있다가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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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치면 자꾸 눈 한쪽만. 그러네! 야, 이거 대단하네! 대단한 건데. 와, 와, 와. 오, 대단하네! 대단하네. 이거 대단한 건데요. 야, 네 눈이야? 예. 무슨 소리세요? 무슨 말씀이세요?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본인이 이걸 그냥 연습한 거예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 연기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사시 역할을. 사시 역할을. 연기하다 보면 자꾸 저도 모르게 한쪽으로 가고 자꾸 저도 모르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되네? 그래서 혼자 또 언젠가 옛날에 이런 역할을 하신 선배님 계셨었잖아요, 여자. 신신애 씨. 신신애 씨. 예, 예, 예. 혹시 저도 그런 역할을 보면 해볼까 해서. 미리 연습한 거야? 진짜 신기하다.